저는 그 평범한 사람들이 빼게 되겠다라는 그 위험으로 정치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정치를 하면서 저를 받쳐준 건 긍정의 힘인데요.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.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로 이사 다니는 것을 되게 싫어해서 집을 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. 예. 집을 구입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 부동산에서 집을 한 채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보고 분양이 된 집은 좀 비싸니까 분양이 되지 않은 집을 이번에 사라. 당시 부동산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정말 위법인 줄 몰랐습니다. 그리고 또 다 그렇게 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위반할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분양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 없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문제 없을 거다 해서 계약을 하고 다 이사를 하고 다 치렀는데 그게 1년이 넘도록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. 정말 근데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막 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시 하느님한테 약속을 하면서 혹시 저와 같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와 같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되겠습니다. 저는 그때 그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정치를 해야겠다 그리고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였습니다. 저는 정치를 시작한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, 소외계층을 지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.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게 느꼈어요. 어렵고 힘든 사람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네. 운동이나 체육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관광도 되게 그렇잖아요. 네?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일부 있는 사람들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 문화를 습득을 통해서 그 문화에서 배움을 통해서 문화에서 주는 가치, 문화에서 주는 삶의 질을 느끼고 그러면서 점점 더 퀄리티 있는 문화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엘리트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인들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이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 관양동편중학교 설립 취소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열린 거예요.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학교 설립 취소가 정말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.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십시오. 제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겠습니다. 라고 거기서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. 이것도 또한 하나의 운명이잖아요. 도전해보자. 그리고 뭐 정치 못할 수도 못하면 어떠냐. 깨끗하게 또 그만두자. 대신에 한번 진짜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. 라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. 진짜. 그래서 딱 두 번의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을 해요. 박근혜 대통령이 학생 수 인원수를 OECD 기준에 맞추겠다는 선거 공약을 합니다. 그래서 학교 설립 인가가 딱 나와요. 그런데 발표만 했지 결정을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무산이 됐어요.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거기까지 간 거를 아시고 전기열원 3선 만들어주자 라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먼저 우리 의회를 더 좋은 의회로 만들고 싶습니다. 더 좋은 의회라는 슬로건을 사용한 것도 쉽고요.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. 의회의 권한인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일을 하는 것도 감시 감독을 또 해야 되죠. 또 지역 주민들 민원도 또 들고 해결을 해야 되죠. 그 다음에 자가 운전하면서 출장도 많이 다녀야 되죠.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
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저는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. 저는 지금 어떻게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감사하는 것은 특히 삼선을 만들어줬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저에게 어떠한 의정활동이 펼쳐질지 또 어떠한 일이 저 앞에 또 난제로 또 있을지 그 모든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 동안 최선을 다할 겁니다. 그리고 집행부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기분 좋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입니다.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. 정말 젊고 또 혁신과 변화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지역이 득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. 경기 도민 전체가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